오국태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천재가 천재라는 게 나오면 일단 지력 90 가까이는 되는가 보다. 아까 보니까 천재였던데 천재. 지력 90 가까이 되는 게 뭔가 천재. 천재. 모모랑 쓰니 여자 만나서 뭐 합니까? 돈이나 보세요. 쿠키 5개. 나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초 70, 93, 52, 81. 전수 뜯기는 훈련이고요. 투지 용장이고요. 와. 아, 근데 이것도 이쪽이 하나 텅텅 비었네. 수련만 있네. 신자 맞고요. 방아, 아니, 감년과 방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니, 근데 있잖아, 이게. 아니, 진짜 내가 느끼는 건데, 이게 부인 능력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부인 능력치. 부인 능력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우시에서 태어난 애들이 다 별로야. 아, 이제 자식이 다 나가서 이게 없어지는구나. 이거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부인 아이템을 뺏으라고 그랬던데. 어떻게 뺏을 수 있는 그게 없잖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군주면 가능한데. 자, 어디 보자. 나이를 한번 해보자. 나이. 방아가 지금 몇 살이야? 63세. 하우시. 28세. 오국태. 55세. 지금 제일 잘 나온 장수 아들내미 중에서 얘요. 감초가 제일 좋아요. 70, 93, 52, 81. 투지용장에다가 훈련 2, 설파 2, 변설 1, 수련 2, 전수 특기는 훈련. 얘가 제일 잘 나왔네.
아들 중에서는 도찐 개찐이라 감자탕이 제일 낫네. 아들은 다 망했고 감, 예, 보여줘. 감이에요? 감이에요. 89. 잠깐만, 야, 우리가 감, 예, 능력치 안 봤었냐? 하도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아, 89, 85, 90. 얘도 괜찮네? 투기 용장에다가. 투지 용장에다가. 아 근데 이거 이쪽 스킬이 하나도 없냐 얘는. 아까 봤었어? 딸이랑 결혼 가능하냐? 야이씨. 아, 저놈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안 되지. 안 될걸? 여기 지금 부친이 지금 이게 돼 있어가지고. 부친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박혀 있잖아. 그래서 안 될걸?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어저께 계속 이어서 했던 그 감령의 자식들의 능력치를 다 한 번씩 네 다 키워봤습니다.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아버지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부인의 능력치도 중요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것 같네요. 아버지만 잘나가. 부인도 능력치가 좋아야 돼. 마누라 능력치가 중요하니까 다음번엔 추궁을 맹액한테서 빼앗자. 거기다 화만도 능력치 좋은 편이야.